안녕하십니까? 15강입니다. 오늘은 11강부터 14강까지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뭘 배웠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와행을 배웠죠. 와는 머리하고 가운데 형태 두 가지겠죠. 머리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다음은 빠 봅시다. 머리에서는 여기까지. 가운데서 그리고 빠가 또 받침으로 쓸수 있죠. 네, 이럴 때는 자음의 가운데 쓰기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꼬리에서는 이렇게. 다음은 파 봅시다. 가운데 쓰기. 자, 받침 쓰기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카, 가. 하에서 아, 오, 우 하고 결합했을 때 하고 으, 이, 우 하고 결합할 때가 다르죠. 자, 그럼 아, 오, 우 하고 결합할 때는 하나, 둘, 셋. 자음 머리에서 가운데에서는 하나, 둘. 이렇게. 그럼 으, 이, 우 하고 결합할 때는 머리에서는 이렇게.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다음은 가 하고 하인데 가는 카에서 점하나 찍죠. 하는 카에서 동그라미를 써두죠. 같이 먼저 하 쓰고 점을 어디에 찍어요? 여기 네, 여기에다 여기 옆에 다 찍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가운데 쓰기 점은 여기 두 번째에다 옆에 찍어줍니다. 다음은 점은 어디에? 여기에 찍지 않고 좀 위로 해서 여기에 찍어줍니다. 가운데 쓰기에서 점을 여기에. 다음은 하 봅시다. 먼저 카 쓰고 동그라미를 여기에 그려줍니다. 다음은 가운데 쓰기. 동그라미를 하나, 둘, 두 번째 동그라미. 다음은 여기가 아니라 약간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다. 다음은 가운데 쓰기. 다음은 틀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먼저 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와 또는 와 뒤에 받침, 와 또는 와 뒤에 받침이 홀로 음절을 구성할 때,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읽죠? 우로 읽죠. 우. 다음은 자음하고 와 또는 와가 결합할 때는 쓸 때는 반드시 가운데 우 또는 우를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어에서 수원이 이 발음을 만주글로 쓰자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수 르니 이렇게 써야지요.
하고 우윽이 있는데 가운데 반드시 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써보겠습니다. 수, 을, 니. 수, 을, 니. 이것은 너희들의. 수분이. 다음은 빠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빠행부터 변행이 생기죠.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빠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해서 어디로? 여기로, 여기로. 네.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조는 어떠하냐? 자, 여기에다 크게 써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자음 빠, 여기까지가 모음 아. 그럼 이건 뭐냐? 그냥 아무런 발음이 없는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뽀 보겠습니다. 빠 하고 같게 쓰다가 다음은 점을 찍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점을 여기에 아니면 여기에 어디에? 네, 여기에 찍어주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여기에다 찍어줘야 합니다. 자, 다음은 빤 봅시다. 빤. 빠. 꼬리는 이쪽으로 와야 되죠. 빤. 그래서 계속 빠하고 빤을 헷갈리기 쉬운데 구조는 다릅니다. 다음은 뿐 봅시다. 뿌 여기까지가 뿌 머리 쓰기 꼬리는 받침 니은 뿐. 네, 다음은 점 찍기입니다. 금방 전에 얘기했지만 이 점은 어디에 찍어야 돼요? 자, 여기 같이 봅시다.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 그래서 이것은 XO, 이것은 X다. 이것은 맞는 것이다. 그래서 O. 다음은 카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는 아, 오, 우 하고 결합할 때는 목젖 발음이죠. 그래서 카, 코, 코. 그런데 카하고 으, 이, 우 하고 결합할 때는 발음이 좀 앞으로 가죠. 연구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크, 키, 쿠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기에서도 좀 다르죠.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카할 때는 하나, 둘, 셋 하고 아를 써주면 됩니다. 이것은 홀로쓰기죠. 그럼 머리쓰기 하나, 둘, 셋, 아, 가운데 쓰기 견행어죠. 하나, 둘, 여기까지가 자음 카. 모음은 하나 더. 여기가 아, 그래서 카. 꼬리 부분 하나, 둘. 꼬리, 아, 파. 그럼, 오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오. 홀로 쓰기. 다음은 머리 쓰기. 하나, 둘, 셋. 하고, 오. 코. 자, 다음은, 가운데 쓰기. 하나, 둘, 쓰고, 이렇게. 다음은 꼬리 쓰기. 하나, 둘, 코. 다음은 코.
하나, 둘, 셋. 이렇게. 머리 쓰기. 하나, 둘, 셋. 가늘 쓰기. 하나, 둘. 꼬리 쓰기. 하나, 둘. 자, 다음은 크. 흘러쓰기. 이렇게 쓰죠. 그리고 꼬리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것도 바처럼 왼쪽으로 써줘야 합니다. 크. 다음은 머리쓰기. 네, 이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키. 머리 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후. 흘러쓰기, 머리쓰기,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자, 여기서 틀리기 쉬운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점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카에다 점을 찍어주면 되죠. 근데 점을 어디에 찍느냐? 아, 오, 우할 때는 여기에다 찍어줍니다. 바로 여기 옆에다가. 여기에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여기에다.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가 자음이고 여기가 모음이죠. 그러면 두 번째 옆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자,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자, 그럼 여기는 어디에 점을 찍죠? 여기에다 찍으면 안 됩니다. 좀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다. 여기. 여기. 자, 발음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어가, 오, 우. 이것은 끄, 끼, 구. 다음은 하 보겠습니다. 하는 어떻게 됩니까? 점 대신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의 위치도 점하고 같습니다. 좀 그럼 같이 써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다 옆에 하 여기다 하 여기 반드시 두 번째에다 그럼 이것을 여기에다 하지 않고 좀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다 그럼 발음은 이것은 하, 호, 호, 이것은 흐, 히, 후가 되겠습니다.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 봅시다. 많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맞습니까? 2번, 3번, 4번. 자,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자, 그럼 1번 왜 틀렸느냐? 여기까지가 바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아가 왔습니다. 바 이거 또 하나 아 맞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틀리죠. 아가 두번올수 없죠. 그리고 또 꼬리가 또 니은. 그래서 반 틀렸습니다. 다음은 요 부분이 틀렸죠. 없어야 맞습니다. 다음은 네, 이것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뼈. 한국어 뼈 발음을 만주글로 바르게 표기한다면 어느 것입니까? 네, 여기서도 4번이 맞겠습니다. 야가 있으니까 앞에도 자음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야가 올 때는 B가 붙어야죠. B야. 이 구조로 된게 바로 4번. B야. 이것은 B야. 그리고 은이죠. 발음은 맞는 것 같지만 만주글의 쓰기 법칙에는 맞지 않죠. 그래 틀렸습니다. 이것은 B 하고 아, 네, 이것도 발음은 맞는 것 같지만 쓰기 규칙하고는 다르죠. 다음은 이것은 뭐죠? 틀렸죠. 야 바로 앞에 자음이 올수 없죠. 이것도 구조가 틀렸네요. 자, 다음은 3번 봅시다. 브리 맞는 것은 네, 이것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틀렸느냐? 뻐할때 이렇게 쓰지 않죠? 빠가 이렇게 되고 뻐는 여기에다 점을 찍어 주기 여기에다. 근데 이런 형태로 썼죠. 물에 틀렸습니다. 뻐 그리고 자음. 이것은 리죠. 리가 아니라. 다음은 이것도 같은 구조로 틀렸네요. 하지만 아래는 맞죠. 이것은 어디가 틀렸죠? 점의 위치가 틀렸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와야 되죠. 자, 그 결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한 맞는 것은 네, 이것도 4번이 맞습니다. 한 그럼 이것은 무슨 글자죠? 여기까지가 크죠? 크 여기가 아 다음은 받침 니은 구조적으로 안 맞죠? 다음은 여기까지가 흐 다음은 아 이거 받침은 니은 이것도 몸의 구조가 맞죠? 다음은 어디가 틀렸죠? 네, 점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여기에 와야 되죠? 아, 은, 한. 여기 오면 4번과 같게 되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아, 그, 맞는 것은? 네,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 하고, 그. 그럼 이것은 어디가 틀렸죠? 여기까지가 아, 이것은 흐. 다음은 이것은 으 꼴이죠. 근데 흐의 꼴은 이렇게 쓰지 않죠. 틀린 거죠. 구조가 틀렸죠. 다음은 아 하고 양성 모음에 오는 어가 그리고 여기도 으 이런 구조가 올수 없죠.
틀렸습니다. 이것은 아 여기가 그인데 꼬리가 달렸죠. 근데 꼬리가 이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뜻이 다르죠. 오른쪽으로 간다면 받침 니은이죠. 그래서 아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흐흐. 네, 여기에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흐, 머리쓰기, 다음은 꼬리쓰기, 흐. 자, 그럼 1번 왜 틀렸죠? 여기, 하고 또 모자라죠? 구조가 모자라죠? 꼬리는 맞는데, 앞이 틀렸다. 다음은 흐죠? 근데 여기 또 으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으가 두번 나타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틀렸죠. 흐, 또, 이것은 무슨 구조죠? 없는 구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은 여기까지가 흐가 맞죠? 여기도 흐가 맞죠? 그럼 또 으라는 구조가 더 달렸습니다. 흐흐 그리고 또으두번 나타났죠? 이런 구조가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은 흐르근. 자, 여기서 맞는 것이 없네요. 자, 그럼 같이 봅시다. 흐. 다음은 르 맞죠? 그 맞죠? 그런데 꼬리가 어떻게 됐죠? 왼쪽으로 갔죠? 그러면 발음이 없는 그냥 꼬리다. 그래서 흐르 그가 되죠. 그런데 꼬리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흐르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꼬리가 틀렸습니다. 다음 봅시다. 흐죠? 여기는 으 구조적으로 틀렸죠. 르그네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은 구조적으로 틀렸다. 다음은 이것은 크죠. 이것은 으 이것도 구조적으로 틀렸네요. 르근 근은 어떻게 쓰죠? 근은 그래서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런 구조죠. 그리고 받침 니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틀렸네요. 다음은 이것은 그 이것은 받침 리을이죠. 글 이것은 그 받침 니은 그래서 이것은 글근이 되겠습니다. 글근. 다음 한국어 힙수 발음을 만주글로 바르게 적은 것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흐하고 이죠. 힙. 그리고 받침, 비읍, 힙. 다음은 스, 우, 수, 힙수.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어디가 틀리는지. 히할 때는 이런 구조가 아니죠? 이렇게 써야 되죠. 히. 머리쓰기. 받침까지도 틀렸죠. 이것은 바죠. 히 바죠. 바. 다음은 수. 네, 아랫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히 틀렸고 받침을 바로 썼다. 다음 이것은 네, 이로 결합하니까 이런 것이 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틀렸죠. 다음 받침은 비읍 맞죠. 힙, 수.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이것이 히 맞죠? 그런데 문제는 받침이 틀렸죠? 비읍하고 자음사 어떻게 결합하죠? 네, 이렇게 결합해야 되죠. 이렇게 결합하면 안 된다고 12강에서 얘기한 적 있죠? 다음은 발음이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 맞는 것은 2번이 맞겠습니다. 여기가 아, 이것은 여기까지가 받침 비읍. 그래서 앞. 여기가 자음 크. 모음 아. 그래서 앞하.
다음은 3번이 맞겠습니다. 이것은 양성 모음과 결합하는 크죠. 다음은 그래서 여기가 코. 이것은 받침 미음. 그래서 콤. 이것은 스오 소. 그래서 콤소 콤소. 다음은 3번이 맞겠습니다. 사하 스아 사. 다음은 하 사하. 다음은 4번은 4번이 맞겠습니다. 여기가 쉬우 다음 받침 을 술. 다음은 통째로 흐죠. 그래서 술흐. 네, 술흐. 다음 5번은 네, 1번이 맞겠습니다. 이것은 뭐죠? 구죠, 구. 다음은 이것은 치, 우, 구, 추. 그래서 구, 추, 1번. 다음 6번은 네, 2번이 맞겠습니다. 흐, 받침 르. 그 받침 니은 흐르근 흐르근 흐르근. 자,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